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도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올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미국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팹리스, 소재, 부품, 장비, 인력 양성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26조 원 규모를 추가 투입하는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종합통제센터를 고도화하고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항공의료센터와 객실훈련센터도 최신화하며 안전운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위한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칩 선도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올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미국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분기 성적표와 10대 1의 주식 분할 발표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 260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6.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262% 급등했고 주당 순이익은 4.5배 증가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월가 전망치인 매출 246억 5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5.59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 전망도 280억 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월가 전망치인 266억 1000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AI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가 폭증한 점이 호실적의 배경입니다. 엔비디아는 1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도 발표했습니다. 또 분기 현금 배당금은 주당 0.1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46% 하락 마감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정규장보다 6.16% 오른 1,00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시간외 거래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대 26만 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품질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납품 가능성을 높인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이날 소폭 오른 78,300원을 기록하면서 8만전자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팹리스, 소재, 부품, 장비, 인력 양성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26조 원 규모를 추가 투입하는 이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 정부 임기 3년 내외로 금융지원과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이 중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이슈 점검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8조 1000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합니다. 세제 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보고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난기류를 만날 때도 있고 기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비상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종합통제센터를 고도화하고 안전운항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KE-082편과 지상의 종합통제센터 OCC가 교신합니다. 비행기의 운항 경로에 있는 난기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조종사에게 전달하고 조종사는 운항 고도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지금 운항하고 계신 플라이레벨 3H0 고고도에서는 터뷸런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고도로 운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커피어심도 현재 고도 38,000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라이징 스로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자리한 종합통제센터.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상 조정실인 이곳은 330평 공간에 전문가 2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는 항공기의 항적과 운항 고도, 잔여 연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400편 운항되는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상황에 대응하는 겁니다. 빈틈없는 항공기 정비를 위한 정비 경납고도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규모의 김포 경납고는 대형기 두 대와 중소형기 한 대 등 항공기 세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경납고 외에도 인천과 부천, 부산 등 다섯 곳의 정비 경납고와 엔진, 부품 정비 공장에는 정비 인력 약 3,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항공사는 그냥 서비스하고 승무원이 하고 뭐 공항에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제일 안전한 운항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80% 이상의 직원들이 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이에요. 대한항공이 설립된 1969년 3월 함께 문을 연 항공의료센터도 지난해 최신식 설비와 장비를 갖춘 의료시설로 탈바꿈하고 사무시설을 넓히며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응급의료콜 시스템에 따라 지상의 의사와 소통하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잉 747 등 항공기 동체 일부와 똑같은 모형 시설을 갖춘 객실 훈련센터에선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 훈련을 진행하며 안전한 운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PF 구조 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 옥석 가리기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건설업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세부 방안에 대한 추진 일정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금융부 이현아 기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정부의 이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이 모여서 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네. 당국이 발표한 PF 구조 조정에 대한 이 세부 방안을 언제 시행하느냐 시점을 두고 이제 조율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업건별 모범 규준 그리고 내부 개정 등을 추진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초까지 금융사가 이제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의 개정안을 공유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금융권 협약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모범 기준이나 내규를 개정을 해야 법적 구속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실제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먼저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 기준이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캠코 펀드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요. 이달 말까지 캠코 펀드 운용사와 이제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이후 투자권부터 도입을 추진하게 되고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서 이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고 다음 달 말까지 이 신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이미 승인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PF 보증액을 늘려주기로 했고요. 그 외 사업장의 경우는 한시적 운영 중인 미분양 주택 대상 PF 대출 보증으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과 이 보험업권이 함께 조성을 하게 되는 신디케이트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보험업권 그리고 은행권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신디케이트로는 지난 14일에 발족한 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을 하고 이제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PF 사업장에 대한 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락자금 대출 그리고 부실채권 NPL 매입 지원 그리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지원 등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당국은 PF 구조조정을 위해서 신규 자금 투입원으로 이제 은행권과 보험업권에서 마련한 금액을 최소 1조 그리고 최대 5조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일단 이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금융사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시중은행 다섯 곳이 있고요. 또 삼성생명, 하나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다섯 곳이 함께 참여합니다. 또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이 신디케이트론을 운영하기 위한 간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써부터 신디케이트론을 두고 좀 난관이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린 곳이 금융사 총 10여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PF 사업성 평가 그리고 자금 투입 방식 등을 각각 정해야 되는데 신디케이트론 분담 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이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매주 앞으로 보면은 이제 실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참여 분담금 기준에 따라서 이 부담 규모가 달라져서 은행과 보험권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제 순익 기준으로 보면 은행 부담이 배 이상 커지지만 PF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과 보험이 각각 이제 부담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단기 순이익을 좀 살펴봤을 때 5대 시중은행이 14조 원 정도 집계가 되고요. 신디케이트론 참여 보험사 다섯 곳은 7조가량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보면은 신디케이트론 부담률이 은행이 한 70에서 80% 그리고 보험이 20에서 30%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PF 대출 잔액 기준이 된다면 지난해 PF 대출 잔액이 총 한 135조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은행이 46조 그리고 뭐 보험이 42조 정도 규모가 집계됐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금융권에서는 무엇보다 이 조율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 점검 회의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과 현장에서 이런 정부의 PF 구조조정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은 이제 금융권과 건설업의 의견을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제 검토해서 네. 수용 가능한 선에서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PF 관련 관계기관 회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묶고 11차례 연속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갑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과 중동 불안, 그리고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국내 불안한 물가, 부동산 PF 리스크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물가 상방 압력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준 2.6%로 유지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인기 제품들을 서로 합치거나 새로운 맛을 가미하는 스핀오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드한 이미지를 벗고 전 연령층을 타깃으로 삼는 전략인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식품업계가 출시 50년이 넘은 장수 제품에 새 옷을 입혀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 제품에 새로움을 더하는 스핀오프. 기존에 존재하던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매쉬업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겁니다. 엄마 아빠 간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더 낮은 연령층에게도 새롭게 다가가려는 시도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워크숍점에서 스테디셀러 두 종류를 매쉬업한 이달의 맛 우즈라이크 봉봉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신제품은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론칭 초창기부터 함께한 아몬드 봉봉에 출시 20주년을 맞은 엄마는 외계인을 합쳤습니다. 기존에 좋아했던 분들은 또 좋아하면서 새로운 맛을 또 경험하시기도 하고 또 기존에 안 먹어보셨던 분들은 무슨 맛이지? 또 신기하시기도 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스터디셀러 다시 한번 재해석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해태제과도 1975년 출시해 49살이 된 맛동산에 프레첼의 달콤 짭짤한 맛을 추가한 맛동산 프레첼 맛을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해태 아이스는 1979년 출시된 쌍쌍바에 캐러멜 맛을 더한 스핀오프 제품 쌍쌍바 카라멜을 내놓았습니다. 오리온도 1974년 출시해 50살을 맞은 중년 초코파이를 새롭게 스핀오프했습니다. 마시멜로 대신 우유 크림을 넣은 제품을 50년 만에 처음 출시했는데 판매 20일 만에 누적 판매량 45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입혀 이색적인 재미를 더한 매쉬업 스핀오프 상품. 식품업계가 소비층을 넓힐 수 있고 화제성을 더한 제품을 내놓으며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인사 재무관리 지원 기업 워크데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업무 환경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AI가 사용자 경험을 간소화하고 직원 참여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을 이끌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크데이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서울을 개최하고 내일을 넘어선 미래의 업무 환경을 소개했습니다. 정응석 워크데이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와 준비성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관리 방식과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 인력 생산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 인사관리 방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HR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실사용자들한테 이제 어떤 임팩을 주게 될지 그거를 이제 핵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어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른 쉐일루크 워크데이 AI 및 머신러닝 기술 총괄 부사장은 미래의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AI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루크 부사장은 AI를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간소화하고 직원 참여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해 AI가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워크데이는 스킬 클라우드를 통해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성장을 도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미국 등 해외에 집중된 서비스를 국내 기업 도입 확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차전지 소재 사업 방향과 관련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꼭 가야 하는 방향으로 그룹 차원에서 투자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1일 세종시 포스코퓨처엠 에너지 소재 연구소와 천연흑연 응급제 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2차전지 소재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매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인 캐즘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포스코그룹이 2차전지 소재 사업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이를 일축한 겁니다.
당 회장은 세종 현장에서 열린 임직원 간담회에서 2차전지 시장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시장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미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가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이 5월 누계 기준 출하량 1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QD OLED는 차별화된 화질로 LCD에서 OLED로 모니터 시장의 기술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QD OLED는 블루 OLED에서 나온 빛이 QD 발광층으로 통과하며 색을 만들어내는 자발광 기술로 빠른 응답 속도, 높은 색 재현력, 무한대 가까운 명암비와 광시화각 등 대형 기기에 최적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밍 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응답 속도의 고조사율 모니터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QD OLED 모니터 패널을 생산해 자발광 모니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향후 게이밍 모니터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모니터와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용 모니터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올해 QD OLED 출하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초여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새벽에서 아침 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전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5도, 대전 2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강릉과 울진이 15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9도에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전주가 15도, 부산 19도로 출발해 낮에는 전주 27도,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강원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